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블루엠텍입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막 코로나 재확산 진단키트 막 이런 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블루엠텍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거는 이 블루엠텍이 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지는 않죠. 뭐 때문에 움직이죠? 미국이 비만약, 그게 10월경쯤에 우리나라에 조금 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블루엠텍이 아마 유통 이런 것들을 좀 맡을 거다라고 하면서 움직여졌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막 사노피 독감 백신 막 이런 거 판매한다, 그다음 진단키트 막 이런 거 움직인다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뉴스가 더 이게 많이 나오네요. 물론 이제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주일 전, 이주일 전에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미 여기서부터 움직였어요. 7월 초부터. 한번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옆으로 눕다가 이제서야 거래량 동반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서 옆으로 눕다가 이걸 돌파한 거예요. 요 라인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어저께 한번 세팅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 자리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저께 아마 제가 여기 양봉을 이렇게 세팅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구간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서 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얘가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대충 한 35,000원에서 요 정도 구간이죠. 여기에서 형성됐던 액션들인데 요 라인 정도로 좀 놓고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는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정도쯤에 어느 정도의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뉴스가 있을 거니까 그 흐름을 좀 맞춰서 좀 보면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접근을 해서 이 정도면은 한70% 정도 구간이거든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당장 막 상한가를 동반해서 막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 10월 정도까지는 기간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당연히 뭐 가격적인 상승도 있겠죠.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가는 위치 하나하나가 다 저항 구간이긴 합니다. 25,000원, 3만원 이런 라인도 나름의 가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저항을 좀 받기는 하겠죠. 그래도 얘가 여기서 올라가서 저항받고 눌릴 때 지지받고 25,000원 돌파하고 3만원 저항받고 또 눌리면 25,000원 지지받고 3만원 돌파하고 한 35,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물량을 조금 정리해 두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탈모,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 파이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요 비만, 그 위고비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니까는 충분히 우리는 조금 여유 있게 한달 넘게 남았거든요.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상승하는 구간까지는 따라가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어디까지? 3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저 허브경제TV 이 채널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서도 아마 이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뉴스를 봤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뉴스 받는 거 아마 여러분들 못해도 한 200개는 될걸요, 하루 동안에. 물론 이제 중복된 뉴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제한이 되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도 딱 정해져 있는데, 200개 뉴스를 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 다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해혹해서 이거 매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장 주도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 동떨어져 있어. 그럼 너무 이상한 데서 여러분 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요, 여러분 쓸데없는 자리로 빠지지 않게끔 중요한 것들만 저희가 체크해서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이런 것들도 움직였는데 대장의 역할을 해주진 않았고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아니야라고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들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도 나오고 오늘 액침 냉각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개의 뉴스를 여러분이 일일이 다 보는 것보다 저희 채널에서 나오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뉴스들, 이것만 챙겨 보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이거 한번 클릭하고 이거 한번 클릭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계속 이거 이용 가능하시고, 저희가 시장 주도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요거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3,070명이 있는데, 여기다가 대놓고 저희가 종목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목 호가가 엉망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저녁에 링크를 올려드려요. 그거 클릭하시고 요청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 주부터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할 건데, 아, 나 저녁까지 못 기다려 하시는 분들, 어저께 저희가 저녁에 올려드렸던 요 링크 있죠? 예, 신청서 클릭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해요. 무슨 종목 보고 왔느냐? 나 블루엠텍 종목 봤다. 끝났습니다. 그게 신청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진행을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8월이 끝났죠? 예, 8월이 끝났고 다음 주부터 9월인데, 그냥 9월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한번 매매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